한국요양선교회 창립 2주년 제2회 전국요양시설 사역자 수련회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양주 동신기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날 말씀을 전한 한국요양선교회 회장 윤양소 목사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맡은 처소에서 섬김의 사역자가 되도록 매순간 전신갑주를 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요양선교회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요양시설을 섬기는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전국 요양시설 5,000곳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힘쓰고 있습니다.